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정말 되지도 않을 짓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민주당도 물론 지금 헛발질을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저도 정말 되지도 않은 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올해 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법 리스크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죠. 나 여기서 혼자 못 죽는다. 너 데려갈 거니까 나 죽을 거면 너도 죽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에요. 정치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어떤 도박처럼, 우리가 도박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남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을 것 같으면 남도 못 먹게 하는 패가 있잖아. 망통이라든지, 패도 이렇게 파토나게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타짜 같은 영화 보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지금 검찰이 2년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구형했으면 보통 이제 사법, 형사소송법 체계로 보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아마 판결이 나오는 게 가장 적당하고, 정말 판사를 아무리 돈으로 구워 삶았다 하더라도,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벌금 500만 원이면 이제 의원직 박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선거법이기 때문에, 공판이 이제 어저께 났고, 이게 다시 이제 공판을 하고, 한 달 후에 아마 지금 이제 판결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판 진행하고, 이제 이번에 검찰 구형을 들었죠. 검찰이 이제 2년 구형을 했으니까, 한 달 후에 판결을 할 거고, 그리고 판결이 나고 나서, 6개월 안에 2심 공판 끝나야 되고, 또 6개월 안에 대법원까지 끝나야 됩니다. 이게 선거법은 원래 그래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선거법이죠. 왜냐하면 선거 다 지나가면 임기 다 끝나버리면은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간에 임기 다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이제 형사소추를 할 수 없죠.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불체포 특권만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의 어떤 현황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2년을 그냥 함부로 구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형사소송법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대로 구형을 할 수 있는 거지, 검찰이라는 것도 개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구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권력과 유착이 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판사가 이제 그거를 제지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은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빌미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그래서 검찰이 그냥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 기준에 의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2년 구형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나온다고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벌금 5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집행유예 2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의원직이 박탈되죠. 100만 원 이상이니까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도 박탈당해요. 예, 왜냐면 이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 박탈이고, 실형을 받으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선거권을 5년에서 10년까지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요번에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면은 의원직 박탈 당연한 거고 향후 내년 요번 대선은 못 나가는 거예요. 예,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국하고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죠. 조국은 이미 이제 2심까지 이제 징역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2년 나왔는데도 지금 구속 안 시키고 있잖아요. 미친 것들이죠. 예, 징역 2년, 집행유예도 아닌데도 구속 안 시키고 돌아다녀요, 지금. 일반 국민들 같았으면 저게 말이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업보다 미친놈들 많죠. 아무리 수익에서 산업공상, 뭐라 그래. 왕후 장상희 씨가 따로 있다고 하고, 뭐 서울 법대 나오고, 어쩌고, 서울대 교수라고 해도, 아, 법은 똑같이 집행을 해야지, 아, 조국이 뭔데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속도 안 되고 돌아다니냐고. 일반인 같았으면 판결 즉시 수갑차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예. 징역 2년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구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야. 예, 구속 상태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돌아다닌단 말이지. 이재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재명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싫다 이거지. 한마디로. 싫으니까 어떻게? 야, 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못 죽어. 윤석열, 너도 같이 죽자. 너 탄핵으로 몰고 갈 거야. 왜? 이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범죄잖아요. 네, 정치적인 범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당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의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아무튼 대통령에게도 탄핵을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은 뭐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또 실제로 된 것도 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국민들한테 익숙한데, 이제 민주당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하고 지금 탄핵을 거의 동일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한겨레신문 같은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때보다 윤석열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모닥불을 지피더라고요. 한겨레도 지금 봤을 때는 완전 상태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최태원이라든지 이런 거 SK 기사는 한 줄도 안 나와. 돈 자기들한테 갖다 줄 수 있는 놈들한테는 한 줄도 안 나오고, 이 돈 관련 없는, 어쨌든 간에 이 돈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은 뭐 사모펀드가 됐든 뭐가 엮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때 한겨레신문 기자님 뭐니 여기들도 그런 관련이 뭐 있나 봐. 아니고서는 어떻게 SK 관련돼서 주식은, 그 기사는 뭐 노소영 관련된 건 한 줄도 안 써. 난 원래 한겨레라든지 뭐 오마이뉴스 이런 데는 그런 거 되게 막 중요시 여길 줄 알았어.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예, 관심도 없어. 아, 북한이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여성을 개똥을 알잖아. 여자들 막 다 노예라면서 막 성폭행하고 그런데,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막 여자 알기를 개똥을 알고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북한을 옹호하는 주제에 뭐 똑같지. 초록은 동색이야. 차라리 중국을 따라가면 여자들이라도 존중하지. 이건 뭐, 기판 오분전이에요. 지금 여성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트럼프 말 맞다나, 뇌검사 받아야 돼. 정말 민주당이 북한 따라서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 그럼 여기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을걸요? 제가 봤을 때?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예, 그게 아마 지금 민주당, 그 정치가들의 마인드 속에 들어있는 걸 거예요. 와, 옛날에 임수영이가 저기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여기 저기 국회의원들한테. 오빠들 정말 제정신이냐. 어떻게 뭐, 나라 구한다고 하는 놈들이 룸사롱 들어가서 여자들 가슴 주무르고 앉았냐 하면서 소리 막 지르고 했는데, 거기다 우상호가 뭐 이상한 년 미친 년 뭐 쌍년 이랬다면서.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좀 운동권들이 더 들었고, 그래서 임수경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상한 거리가 멀고,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추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무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윤석열 탄핵을 지금 박근혜 탄핵이라 보면 오산이에요. 왜?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국정을 농단했다. 일단 그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단이니 뭐니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긴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최순실이가 했던 행동들이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져왔던 것들, 그리고 박근혜가 수익에서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하고 그런 어떤 연문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너무나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박정희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기도 그렇고, 다 박근혜가 뭔가 목사하고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었던 거야. 근데 그 목사의 딸이 또 최순실이니까, 박근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돼 있는 사람의 친가족을 데리고 이걸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그거를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안 깨끗하니까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거는 왜 잘못됐냐면, 이미 아버지 세대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하고 뭔가에 섬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때 파다 있었어.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일단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멀리 했어야지.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최순실을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고, 또 최순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뭔가 이미지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 노는 뭐 유부녀 같은 이미지잖아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은 아니겠지만. 근데 자꾸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느낌에서 이제 이런 바닥을 깔아놓은 다음에 박근혜가 제일 잘못한 것은 결국은 친중 노선을 취한 거잖아. 친중 노선. 북한, 중국의 무슨 국가 행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시진핑이랑 뭐 밥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러시아 쪽으로 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철도 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미국하고 일본은 해양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은 해양 세력이란 개념으로 대륙 세력인 북한, 중국, 러시아 를 방어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인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또 뭐야? 우린 쟤네를 지금 제어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아예 대륙 쪽으로 붙겠다는 얘기야? 너 지금 중국 애들하고 사진 찍고 다니고 시진핑이랑 놀고 다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 관리라기보다는 그의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 관리를 실패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의구심을 가지고 일본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사단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미국이나 일본이 방관을 한 거예요. 예, 방관을 한 거. 거기다가 이제 친이겠죠. 이명박 쪽도 방관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방관을 했어.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관했어.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관하고 보수 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과 국가들이 다 방관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쪽 세력들이 박근혜를 탄핵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거기서 톤을 들고 국회의원들도 등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엮어져야 미국 등 돌려, 일본 등 돌려, 그 다음에 같은 내에 있는 유승민 같은 그런 국회의원들 3분의 1 등 돌려, 그리고 최순실 같은 애들 나타나, 그리고 최순실 딸이 말 가지고 장난쳐, 삼성이, 뇌물 줘,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엮여도 될까 말까야.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한미일이 철통 같은 공조로 되어 있는 거. 일단, 국제정세가, 윤 대통령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도 지금 그때 북한이 아니야. 이미 북한은 상당히 지금 골로 가는 상황이고 중국도 지금 골로 가는 상황이죠. 2017년도에 중국하고 완전히 달라요. 2017년도에 중국은요. G2로 간다고 얘기하는 중국이고 지금 현재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중국이고 러시아는 이미 거덜났고 이런 상황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뭐 엊그저께도 임종석이가 통일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한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통일 안 하겠다 선언하고 이렇게 난리치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갈 길이 이제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딱 보이는 거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결국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자기의 합법 리스크를 좀 맞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 찾은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데 그 탄핵을 하기 위한 그 환경이 너무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김건희 대통령 여사도 약간 뭐 이런저런 어떤 좀 구설수가 있었던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을 줬다가 또 돌려서 줬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뭐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지만 자꾸 안 좋은 거지 결정적으로 뭐 소위 얘기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게 없는 거고 공천기획 같은 경우도 결국 그 사람이 공천이 안 됐잖아. 공천이 됐으면 뭐죠? 공천이 안 됐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얘 민주당 애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헛발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소위 얘기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좋은 건 뭐냐면. 껌껌이 다 무산돼. 그 민주당의 어떤 의도들이 다 무산되고 있는 거야. 같으면 재수가 좋은 거지. 재수가 좋은 거예요. 디오르 백 같은 것들도 어쨌든 간에 그 잘 무마돼서 잡혔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공천 개입도 안 했잖아.
공천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탄핵도, 뭐야, 그, 계엄령 같은 경우도, 말만 계속하지, 실제 뭐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윤 정부는 박근혜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 미국, 일본, 완전히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있고, 유승민 같은 반란자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다가 안에서 일어난 일들도 어쨌든 다 조기에 다 수습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뭐 탄핵이네 뭐냐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냥 웃겨요. 그렇게 탄핵 때문에 이 나라도 웃긴 나라인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지, 무슨 체육관에서 당선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거 찍어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뭐 T 방산이네 뭐네 이런 게 잘 되고 있고, 뭐 그게 뭐 체코 가서 또 뭐 덤핑을 했네 막. 아이, 그러면 덤핑 좀 했겠지. 완전히 무슨 뭐 어떻게 그러면 체코를 그냥 제가 다 받고 있겠어. 돈도 없는 나라에서. 뭐 자기들 같았으면 무슨 뭐 대지도 않은 거 가지고 태양광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면서, 본인들을 생각해야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은 본인이 살겠다고 지금 탄핵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지금, 환경이 조성이 돼 있지 않아.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도 요즘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안단 말이야. 제가 왜 저렇게 설레발치고 왜 저게 탄핵이지 뭐하니 난리일지.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가 깨끗해. 저런 사법 리스크가 없어. 그러면 진짜 위험하지. 왜?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만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어쨌든 구설수가 날 수 있는데 이재명이한테 윤석열 대통령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왜? 이재명이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윤석열한테 저렇게 해봐야 결국은 이제 약발이 안 먹혀. 약발이 안 먹혀요. 당시 민주당은 그런 게 없었잖아. 그게 약발이 먹힌 거야. 예. 약발이 먹힌 겁니다. 지금 여기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지. 약발이 안 먹힌 거. 그러니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사법 리스크를 지금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보여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여기서 왜 수를 이렇게 잘못 썼냐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는 금투자 가지고 물고 늘어졌어야 돼요. 먼저. 그것도 먼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먼저 선수쳤죠. 공매도. 그리고 한동훈은, 금투자를 먼저 선수치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같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잖아. 올해 초에. 1월 1일 날 밤에 뭐라 그랬어, 내가. 민주당은, 공매도 문제하고 금투세 문제 정확하게 하면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있게 행동하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거 결국은 진성준이의 뭐네 얘네들한테 결국은 콕 껴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응? 결국은 뭐 개딸이네 뭐네 얘네들 말만 들어가지고, 개딸 이런 애들은 금투세 이런 거 뭔 얘기가 뭔 얘기인지도 몰라. 개딸 애들 수준이 뭐 빠른 거 아니겠어요? 뭐 금투세네 공매도 그러면 그게 뭐 죄인지도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근데 뭐 윤석열 탄핵, 뭐 김건희 이러면 뭐 재밌잖아. IQ 80들이 들 땐 금투세가 좋겠어. 아니면은 윤석열 탄핵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란 분도 참 답답한 사람인 게 개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여기서 솔직히 해서 대한민국 중산층들이나 중도층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요. 맨날 금투세 보고 있고 공매도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야? 맨날 공부하니까 머리가 좋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해관계가 안 보이겠냐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안 보이겠어? 이럴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걸 하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요? 아, 금투세랑 공매도를 먼저 선점해가지고 그걸부터 조졌어야지. 그러면 지금 상황은 완전히 어떻게 돼? 공매도 금투세 먼저 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나왔어. 그럼 탄핵 얘기해봐. 이거 완전히 어떻게 돼? 끝날 뻔했어, 진짜. 윤석열 대통령 힘들어질 뻔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병신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금투세랑 공매도 문제만 먼저 해결,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어서 지금 다 마무리 됐었어, 봐. 응? 1월 달에 만약에 금투세 공매도 다 마무리되고 금투세 전산화 박용진이가 한 거 올해 5월 전에 박용진이가 금투세 전산화 발의해놓은 거 그거 만약에 처리 민주당이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후에 금투세 같은 것들도 괜히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 3, 4월 회기 전에 그냥 우리 폐기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지금 이거 나오고 김건희 여사 이거 나오고 뭐 이거 공천 개입이니 머리 나왔을 때 진짜 이거 다른 약발 엄청나게 먹히는 거예요. 막 벌벌 떠는 거야. 그러면 바로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어?
제가 그거 제일 싫어하지만 아마 타협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타협이 안 돼. 왜? 아니, 반찬을 딱 하나만 놓고 가니까, 어? 이재명이가 탑업 리스크, 윤석열 탄핵. 이 단서만 보이니까 이건 뭐 세상에 없는 뭐 IQ 80까지도 다 보이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이걸 가지고 탄핵을 시킨다고 할 수가 있냔 말이야. 되지가 않는 거야. 한두 개 더 들고 있었어야지. 공매도랑 금투세를 들고 있었어야지. 공매도 금투세 들고 있으면서 이걸 했으면 완전히 이건 외통수인 거야. 차장, 포장을 딱 치고. 차장 포장을 치고 마장을 딱 쳤으면 끝나는 건데 병신같이 이것만 가지고 마장 가지고 뭐 원군 장군 몽군 하면 돼. 왜 차장 마장을 누가 먼저 쳤어? 윤석열 대통령이 차장을 뭘로 쳤어요? 공매도로 쳤잖아. 일단 공매도 금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장을 누가 쳤어? 아니 포장을 누가 쳤어? 한동훈이 쳤잖아요. 금투세 폐지하자. 그러니까 무슨 이니셔티브를 다 뺏긴 거지. 그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에요. 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라는 분